아, 여보. 가는 것도 못 봤네. 출근하는 중이야? 출생신고하고 출근하려고. 아, 맞다. 나 진짜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될 거야. 아빠 되더니 착해졌네? 나 원래 착했거든. 알겠어. 좀 이따 봐. 네,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출생신고 하려고요. 이거, 네, 이거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선생님, 여기 아이 이름이 익명용 한자가 아니네요. 익명으로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쓸 수 있는 한자가 따로 있습니다. 익명용 한자라고. 아, 익명. 네, 익명용 한자라고 검색하셔가지고요. 사용하실 거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어, 여보. 이름이 익명용 한자가 아니라서 못 쓴대.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좀 찾아봤는데 다술이었대. 다술이. 다술? 마늘 다의 제주술. 제주가 많다는 뜻이야. 박학다식하게 컸으면 좋겠거든. 아, 뜻이 좋으면 뭐야. 이름이 예뻐야지. 무슨 술꾼 이름 같아. 어허, 그러면 새로이는 어때? 새로이? 새로이? 강새로이. 괜찮은데? 뜻은 뭔데? 이게 가득 채울 새의 이슬로 떳떳하리. 참이슬을 가득 따라놓고 다 마시고 떳떳하다, 뭐 이런 뜻이야? 아, 넌 진짜 왜 이렇게 매사 장난이야? 야, 그럼 너가 찾던가. 나 지금 산후조리 중이잖아. 아, 너 진짜 너무한다. 아니, 내가 확인 못한 거 알겠는데, 어제부터 뭐 말만 하면 네가 짜증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됐어. 내가 장명소 가서 직접 알아볼 테니까. 죄송합니다. 저 이름 다시 지어서 다시 올게요. 출생 한 달 이내로 와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과태료 나오고.